불행히도 세팅 온리 빅 골이 주어서 단지 하나의 큰 목적만을 정하는 단지 큰 목적만을 정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느껴질 수 있다? 압도적으로 만드는 거 압도적으로 되어진 거 압도적으로 만든다고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네 들 거는데 뭐가 더 비교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걸리기 때문이죠. 뭐보다 더 작은 목표보다. 그래서 breakdown 이렇게 좀 나누라 큰 목표를 뭐로 나누라 더 작고 더 소화할 수 있고 더 매니저블 관리할 수 있는 덩어리로 나누라 이게 주제입니다. 큰 목표만 추가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가 성취하는데 각각의 더 작은 단 목표를 성취함에 따라서 넌 느끼는 데 어떻게 느낄 것이다? 영감이 얻어지게 느낄 것이고 동기부여 되어지게 느끼겠죠. 뭐 하도록? 계속하도록. 뭘 가지게 될 것으로? 남겨진 것. 네, 뭐 하도록? 공적으로 성취하도록 더 커다란 전반적인 전체적인 목표를 성취하도록 남겨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동기부여 되는 거죠. 아 말도 되게 어렵네. 네. 일단 와신이 미치니? 와. 저 뒷문장이 불안정한 설명서 없으니까. 네 너는 아 다시 네가 각각의 더 작은 목표를 성취함에 따라서 넌 느낄 텐데 영감이 얻어졌다고 느낄 것이고 그리고 동기부여 되게 느낄 것이다. 계속하도록 뭘 가지고 계속하냐면 남겨진 것을 가지고 계속하도록 동기부여 되게 느낄 것이다. 그래서 성취와 긍정 성취하게 되는데 더 커다란 전체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더 작은 성공이 가져올 텐데 너에게 더 큰 성취감을 가져올 거고 엄청난 커다란 행복감을 가져올 것이다. 아마도 넌 원하는데 쓰기를 원하겠죠.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아마도 넌 원하는데 증가시키기 원하겠죠. 시간을 네가 쓰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또는 아마도 넌 원하는데 시간을 증가시키기 원하겠죠. 어떤 시간? 명상하거나 또는 요가를 연습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기 원하겠죠. 네, 모든 이런 것에 뭐일지라도 여기도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they are라고 생략된 거죠. 그들이 내 네,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이런 것은 valid 타당한 타당하고 가치 있는 목표이다. 때때로 더 작은 것들 얘가 주어져 이게 동사고요. 복수니까 이렇게 삶에서 더 작은 것들이 가져오는데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온다.